키움 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나 키움 모닝노트 오늘은 김세현 연구원 함께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지난 그 주말에 미국 시장은 혼조? 맞아요. 혼조. 나스닥만 빠졌죠. 네. 왜 그랬을까요? 아 나스닥이 빠진 거는 최근에 있었던 그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인한 대형 기술주들에 대한 매물이 지속적으로 출회되면서 나스닥을 끌어당겼고 끌어내렸고 그리고 S&P 500 그리고 다우지수는 상승 마감했는데 그 업종별 차별화를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혼조세를 보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장 초반에는 흐름이 또 양호한 수준이었거든요. 네. 이런 흐름이 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반등세를 보였다가 그 힘이 버티지 못하고 나스닥은 하락 전환하고 나머지는 조금 경기 민감주, 그럼 소재, 산업 이런 그 업종들이 조금 부진했었잖아요. 반등이 경기에 대한 반등이 내년엔 있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 밸류에이션이 조금 높은 주식보다는 조금 그 산업 소재 이런 섹터들을 조금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경기 반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업종별의 흐름에도 반영이 됐다 이런 네. 이야기인데 그걸 좀 뒷받침해 줄 수 있을 만한 지표 발표도 있었죠. 네네 그 금요일날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었습니다. 예상치는 전월 대비해서 0.3%였는데 발표된 건 0.4%였습니다. 여기에는 의미가 조금 없었고 조금 더 의미가 있었던 거는 코어 물가인데 네네. 코어 물가가 예상치 0.2% 전월 대비 0.2% 대비해서 0.4%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상치를 조금 상회했다는 점에서 인플레이션 기대를 조금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금요일 날 미국 증시에서 물가가 조금 물가가 아니라 금리가 좀 상승했고 그 금리가 상승한 점이 그 금융주 반등을 조금 부추겼습니다. 네. 뭐 종목별로 저기 그 움직였던 것들 한번 좀 하시 좀 네. 볼까요? 일단 종목 흐름 너무 차별화가 심한데요. 일단 가장 크게 팽주는 그 거의 다 하락했고요. 네. 그 하락폭이 그 양호한 흐름입니다. 제 생각에는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1, 2% 정도 하락했는데 네. 최근에 급락세를 그렇죠. 비교하면 조금 이 정도는 양호했다고 볼 수 있겠고 근데 그 상승한 업종들을 보면 그 금융주를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네. 금융주가 0.6% 정도 상승했는데 JP모건이 1.2% BOA가 1.4% 상승을 했습니다. 또 그 바이오에 대한 소식들이 있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이 그 임상 3상 맞아요. 3상 그 실험을 했었는데 그 중단되었는데 그게 재개되었다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1.2% 상승했고 그리고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 이 두 업체들이 또 3차 임상 실험을 개시하겠다는 FDA에 제출했다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화이자는 1.2% 그리고 바이오엔테크는 6.4% 상승했습니다. 테슬라는 0.4% 상승했는데 테슬라에 대해서는 뭐 밸류에이션 얘기는 다 아실 거고 새로운 소식이 머스크가 배터리데이가 22일 날 있는데 이때 많은 흥미로운 일들이 행사에서 공개될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었고 그리고 UBS에서 목표가를 $160에서 $325로 거의 두 배 네. 상향 조정했습니다. 진짜 크게 썼네요. 그 거의 그 저가 매수 반발 매수를 저가 매수세를 그 부축 응원하는 그런 그 맥락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업종별 그리고 종목별 흐름이 조금 차별화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주말 동안에 그 뭐 뉴스들도 좀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주목해봐야 되는 뉴스들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몇 가지를 그 찾아봤는데 일단 주말에 중국이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중국이 네. 독일산 돼지고기? 독일에 그 돼지 병이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African Swine Flu A. 아프리카 그 돼지 열병? 네, 그 사례가 한 번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빌미로 그 거래 제한을 뒀다고 합니다. 그 FTA에서는 어떻게 다루냐면 이거를 조금 경고성으로 보는데 만약에 그 화웨이나 이런 그 5G 부품들을 수입 제한을 한다면 미국처럼 그리고 영국처럼 수입 제한을 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이런 돼지고기 그 수입을 막을 수 있다, 제한을 걸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는 이유에서 제재를 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중국도 사실 보면은 돼지고기를 엄청 많이 먹잖아요. 네. 근데 국내에 있는 저기 그 공급으로 수요가 좀 더 충족이 안 되니까 수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브라질과 미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을 하죠. 이제는 소고기 먹기로 결정했나? 왜? 이거는 저기 자해공갈 같은데. 예. 유럽 쪽에서 그 돼지고기 수입을 줄이면 그 미국 수입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잖아요. 트럼프를 조금 이렇게 네, 이렇게 다독이는 그런 그 뉘앙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 한번 그 얘기했잖아요. 지금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약속 대련을 하는 것 같다. 뭐 돌아가는 상황은 사실 뭐 그렇게 생각을 음모론입니다만 해볼 수도 있기는 하죠. 그러니까요. 그 종목에게 잠깐만 하나만 더 했으면 하는 네. 게 지난주에 제일 관심 많았던 게 특히 후반에 니콜라의 네. 흐름이었어요. 그리고 네. 이제 테슬라도 네. 더 밀렸나 아닌가 뭐 그 부분도 관심이 니콜라는 많고. 14% 하락한 맞아.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워낙 그 노이즈가 많기 때문에 노이즈가 많은 상황에서 투자 심리가 좋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미국 증시의 흐름을 보면 투자 심리가 워낙 안 좋은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거의 이 정도가 거의 그 투자 심리가 안 좋을 때로 가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앞으로 흐름을 봐야죠. 근데 제가 그 대선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대선이 11월 달에 4년마다 있잖아요. 네. 그 과거 한 20년의 대선들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들을 보면 11월 달에 대선이 있으면 9월 달부터 변동성이 심해지면서 조금 좀 하향 흐름을 보이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대선이 그 물론 매크로 리스크가 컸던 닷컴 버블 아니면 금융 위기 이런 그 연도들을 좀 제외하면 그 대선 이후에는 조금 개선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그 미국 증시는 조금 변동성이 전통적으로 조금 심했던 구간을 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11월 3일 정도 그 이전까지는 변동성이 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네.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가장 어려운 시장이죠. 그렇군요. 그 밖에도 또 뭐 뉴스들이 더 나온 게 있어요? 뭐 틱톡 같은 거? 네. 중국에서 중국 그 언론에서 발표한 건데 그 중국에서는 틱톡을 그 헐값에 이렇게 내놓는 매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미국 사업을 중단하는 것을 더 선호할 수 있다라고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틱톡에 대한 그런 노이즈가 더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존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45일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90일까지 연장해 주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확실한 이렇게 그 증거가 없거든요. 이렇게 내놓은 이렇게 트위터로 이렇게 발표한 것이라 지금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노이즈가 많은 상태고 그리고 이 사례가 중요한 게 중국과 미국의 이분화를 좀 시작하는 그런 흐름이잖아요. 아무래도 기술적인 점에서는 기술 사업에서는 그 분리를 하기 정말 힘든데 거기에 대해서 거의 첫 벤치마크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구글과 페이스북은 이미 중국이 중단을 했지만 그 중국과 미국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어플들이 많잖아요. 뭐 정말 많은데 그것을 이제 차례대로 이제 분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틱톡이 만약에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기본적인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미국 내에서 고용을 증가시키지 않는 모든 사업은 다 쳐내겠다. 그런 생각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리쇼어링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리쇼어링 하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공장들이 미국 사람들의 평균적인 수준을 맞추지 못한단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그 다 맞춰주면은 원가 경쟁력이 없어지니까. 마진이 확 줄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 리쇼어링을 하고 리쇼어링 한 그 회사에 대해서는 이제 관세로 막아주고, 네. 이게 이제 트럼프의 기본적인 생각인 것 같은데 틱톡도 이제 그런 거죠. 결국은 틱톡의 사업이 잘 되면 결국 중국 쪽에 저기 그 고용이 늘어나고 네. 미국 쪽은 아무것도 안 늘어나는 네. 이런 일이 저기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때는 트럼프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미국의 저기 그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이 보면은 정말 애국자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국내 고용을 위해서 그렇게 저기 불철주야
아, 트위터를 해야 되니까. 네. 아마 그래서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글로벌 트렌드가 거의 그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가 줄기 때문에 일자리를 최대한 끌어모으려는 리쇼어링에 대한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한국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네. 그래요. 네. 네. 뭐 그런 게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그런 거 바탕으로 했을 때 이번 주. 예. 네, 그렇죠. 이번 주. 네, 이번 주 흐름은 조금 변동성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그리고 변동성을 좀 키울 수 있는 이벤트들이 몇 개 있는데 그게 FOMC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핵심 경제 지표들인 실무 지표들, 미국과 중국의 소매 판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산업 생산 이런 그 아직 핵심 지표들이 발표됩니다. 이 핵심 지표들은 화요일과 수요일날 집중적으로 발표되기 때문에 그 주 초반에는 그런데 그리고 또 주 후반에는 또 변동성을 또 키울 수 있는 요인이 큰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 금요일 날 미국의 옵션 선물 만기일입니다. 최근 들어서 뉴스 플로우를 보면 그 특정 종목들에 대한 주식 옵션에 대한 거래량이 급증했다고 거의 전년 대비 정말 많이 늘었다고 이렇게 소식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소프트뱅크 관련된 뉴스 플로우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옵션 만기를 앞두고 청산 수요가 조금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현물 시장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미국 내에서 저기 그 민주당 공화당의 5차 저기 그 저 부양책 네. 그거는 일단 좀 뻐그러졌다는 얘기는 좀 들었는데 네. 그 다음에 뭐 더 들린 얘기는 없어요? 없고 그냥 같은 얘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큰 기대금을 하면 안 좋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냥 그 양당은 양보를 할 기미를 안 보이고 있거든요. 그냥 그냥 각 양당마다 그 협상을 원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정치적인 말투들 대화를 하고 싶은데 상대편에서 양보를 안 하고 있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를 뭐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는 하겠지만 밥만 먹겠다. 네? 밥도 안 먹을 것 같아요. 그럼 햄버거. 전화만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지금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치열하게 수싸움을 하고 있고 네. 쉽게 저기 서로 간에 타결을 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네요. 왜냐하면 여기서 밀리면 네. 예, 이제 뭐 지금 이제 TV 토론 이제 곧 있잖아요. 네, 9월 28일이 첫 27일이. 네. 근데 첫 바이든 안 하고 싶다며. 안 하고 싶겠죠. 펠로시가 그 바이든은 안 하는 게 낫겠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저기 그저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할 때 네. 아 토론장에 안 나온 사람 많아요. 아 근데 바이든 얘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바이든은 토론을 원합니다. 바이든은 원하고 펠로시는 바이든은 안 해도 된다고 하고 바이든은 원한다고 하겠지. 왜냐면 그 그죠? 본인은 자신이 있지만 옆에 있는 보는 사람 맞아요. 불안하지. 네. 저도 이해가 됩니다.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뭐 저기 미국 대선과 관련되는 이야기는 제가 저기 그 지난주에 서 팀장한테 특별히 좀 준비 좀 해달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스위스테이트 좀 준비해달라고. 이따가 만약에 준비 안 하면 제가 목을 조르는 걸로 하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김지한 연구원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네. 펀드 내고왕 이벤트. 펀드 순증금액에 따라 최대 5만 원. 키움 펀드가 처음이라면 누구나 2만 원. 비대면 계좌 개설 최대 4만 원. 매일매일 선취 판매 수수료는 무료.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